오늘부터 뉴욕시 전철이 24시간 운행에 들어가는 등 이번 주 뉴욕 일원이 본격적인 정상화에 돌입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이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낙하 프로그램 수혜자인 드리머들의 해외여행 후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바이든 행정부가 여행 허가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지난 1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아이잔 대상 증오 범죄 중 1,100여 건 이상이 한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연방 세금 신고서 제출과 납세 기한이 오늘로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마감 기한 연장으로 세금 보고 후 환급 수령까지 6에서 8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홈모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패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오늘부터 뉴욕시 전철이 24시간 운행에 들어가는 등 이번 주 뉴욕 일원이 본격적인 정상화에 돌입합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감염률은 어제 1%를 기록해 작년 10월 10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 조치로 새벽 운행이 중단됐던 뉴욕시 전철이 오늘부터 24시간 운행을 재개합니다. 또 시범 운행을 마친 MTA 전철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운영도 이어집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맨하튼 펜스테이션, 그랜드 센트럴역, 브롱스 이스트 180스트리트역, 브루클린 브로드웨이 정신에서 팝업 백신 접종센터 운영을 오는 22일까지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는 주민들은 선물로 메트로카드 7일권을 받게 됩니다. 19일부터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주가 식당, 체육관, 매장, 종교 활동 등 대부분의 실내 최대 수용 인원 제한 규정 시행을 중단합니다. 다만 인원 제한이 불러더라도 마스크 착용, 사후적 거리 두기, 온도 체크, 손 세정제 배치, 접촉 추적을 위한 정보 기록 등 기존의 방역 수칙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인원 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등 대형 시설들로 실내의 경우 최대 수용 인원의 30%, 실외의 경우 최대 수용 인원의 33%로 제한됩니다. 주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뉴욕주 전체 주민의 절반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거주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보면 10명 중 6명이 1차 접종을, 절반 이상이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보건국은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률이 1%를 기록해 작년 10월 10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날까지 41일 연속 감염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이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마스크 착용 완화는 시기상조이고 감염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칼럼을 통해 CDC에 돌연 발표된 지침이 사업장 등의 엄청난 혼란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 지침 완화로 인한 혼란을 직접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현재 미국 내 백신 접종 현황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칼럼은 많은 이가 지침을 환영한다면서도 일각에서는 인구 37%만 백신을 완전 접종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전체 인구의 47.4%에 달하는 1억 5,748만 5,500여 명이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완전히 끝낸 사람은 37.1% 수준인 1억 2,328만 2,60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칼럼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CDC를 여러 해 취급한 뒤 바이든 행정부는 CDC 역할을 승격하길 원했고 한 과학 조직의 정책 수립을 맡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책 수립의 책임은 일개 기관이 아니라 행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황을 돌려놓지 않으면 현재의 혼란은 미국인의 건강을 해치고 팬데믹을 연장하며 CDC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마스크 착용 규제를 완화한 결정 뒤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CDC가 주도한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초기에 모더나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최전방 의료 종사자의 94%가 백신의 면역 효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1회 접종만 한 사람들에게서도 82%의 보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로셸 웰런스키 CDC 국장은 마스크 착용 완화 권고는 백신 접종자는 코로나19에 걸려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최소 3개 연구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코로나19로 양성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전했습니다. 3월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의료 종사자 약 4천 명을 상대로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이 중 약 63%가 백신을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약 11%만이 무증상 감염을 보였습니다. 특히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두 번 다 맞은 사람은 양성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90% 낮았고 한 번만 맞은 사람도 이 가능성이 80%나 낮았습니다. 최근 1,800여 명의 의료 종사자를 상대로 수행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1회 맞은 사람은 유증상 코로나19에 대해 82% 효과가 있었고 2회 맞은 사람은 94% 효과가 있었습니다. CDC는 이 최근 연구 결과가 많은 선행 연구 결과와 함께 CDC가 권고를 변경하는 데 중심축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염성이 높고 치명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백신이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CDC는 판단했습니다. CNN은 그러나 마스크 지침을 개정한 뒤 제기되는 가장 큰 불만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단속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를 개인의 양심과 자율에 맡기는 자율시행 방식으로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청소년 추방 이후에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인 드리머들의 해외여행 후 재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드리머들의 여행 허가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카 수혜자의 여행 허가서를 신속히 발급해달라고 드리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합법적으로 취업하거나 해외여행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앞으로 드리머들은 여행 허가서를 승인받으면 재입국에 대한 불안감 없이 해외 유학이나 연수는 물론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도입한 다카 프로그램은 수혜자들에게 노동 허가증을 발급해 합법적으로 취업하거나 해외 여행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당시 여행 허가증을 발급받은 수혜자는 4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프로그램을 폐지하면서 노동허가증과 노동허가증 발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프로그램 복원을 명령했지만 이민서비스국이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이유로 필요한 서류를 제때 발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드리머들은 해외 유학 기회나 가족 병문안 등의 이유로 해외여행을 하고 싶어도 재입국에 대한 불안감에 미국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이민서비스국이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발급하는 구제안도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다카를 통해 노동허가서를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서류 미비자는 300만 명에 달합니다. 국적별로는 멕시코 출신이 229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엘살바도르 10만 8,821명, 과테말라 7만 3,540명, 온두라스 6만 7,994명에 이어 한국인은 3만 3,879명으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지난 1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는 6,6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1,000여 건 이상이 한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안 증오 중단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9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6,603건의 아시안 증오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들 중 한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1,100여 건으로 전체 16.6%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중국계가 43.7%로 가장 많았고 한인은 중국계를 이어 두 번째로 증오 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인권단체 연합기구인 아시아 퍼시픽 정책기획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인이 피해자인 증오 범죄 사건이 하루에 한 건 이상꼴로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시안 증오 사건 신고는 특히 아시안 증오 범죄가 사회 문제로 더 부각된 올해 들어 크게 증가했는데 전체 6,603건 중 2,410건이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보고된 것이었습니다. 아시안 증오 범죄는 비하 발언부터 폭행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건들이 보고됐다고 센터는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언어적 괴롭힘, 비방 또는 일용 관련 사건이 전체의 65.2%로 가장 빈번했습니다. 또 서비스 거부와 적대적인 신체 접촉 등입니다. 증오 범죄가 발생한 장소는 약국과 식료품점 등 개인 사업장 38%, 공공장소와 길거리 22%, 공원 12%, 대중교통 8% 순이었습니다. 개인 연방세금신고서 제출과 납세 기한이 오늘로 종료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마감 기한이 예년보다 한 달가량 늦춰졌으며 세금 보고 후 환급 수령까지 6에서 8주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 신고서 제출과 납세 기한은 4월 15일까지이지만 올해는 5월 11일로 연기됐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고 특히 IRS는 현금 지원금 지급 임무까지 맡아 올해 세금 보고 시작도 수주일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소득세 신고가 오늘로 마감된 가운데 지난해부터 적체된 세금 보고서가 3,100만 건에 달해 세금 보고 후 환급 수령까지 6주에서 8주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는 경기 부양 지원금과 건강보험은 물론 다른 세제 혜택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까지 IRS에 연장 신청한 경우 10월 15일까지 5개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세액 자체나 납세 기한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만약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추가로 연장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내야 하고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연장 보고한 만큼 되돌려받을 수 있는 시점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홈모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14일 코로나19에 따른 주정부 비상사태를 30일 재연장하면서 주 의회 지도부와 논의한 후 다음 달 비상사태를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주정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번이 15차 연장입니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는 최근 급격히 꺾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에 근거해 이번이 마지막 비상사태 재연장 조치임을 시사했습니다.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는 사태 해결을 위해 주정부 당국에 비상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머피 주지사는 전염병과 싸우기 위한 수십 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주와 공화당 등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머피 주지사의 권력과 규제가 지나치게 컸다며 비상사태 종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주정부 비상사태 종료로 인해 세입자 퇴거 금지 등 뉴저지 주정부의 각종 구호 조치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 및 주택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퇴거 및 주택 압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은 주정부 비상사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효력이 만료되기 때문에 만약 다음 달 비상사태가 재연장되지 않는다면 퇴거 유예 조치도 8월 중순에 끝날 수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새로운 지침을 채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뉴욕커들은 오는 수요일인 19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목요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내렸지만 각 주정부들은 이에 대해 섣부르다고 비판하거나 주정부의 자체적인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도 하는 한편 뉴욕 주정부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주 보건 전문가들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주말 뉴욕 주정부의 초당파 의원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뉴요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쿠오모 주지사가 이번에 뜻을 밝힌 배경이 됐습니다. 한편 이번 지침이 발효되는 오는 19일 수요일에는 뉴욕의 식당과 술집에 대한 수용 인원 및 제한 지침 대거 완화가 예고돼 있어 경제 정상화 및 일상 복귀에 브레이크 없이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된 이후 여성의 낙태권을 둘러싼 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합니다. 미국에서는 낙태에 대한 입장이 보수와 진보를 가를 정도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판결이 이번에 뒤집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오늘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로는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법률이 타당한지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73년 연방대법원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단계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임신 23에서 24주 정도의 시점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념비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와 검사의 이름을 따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불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연방 대법원은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투입되면서 6대 3의 보수 우위로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진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여러 차례 하면서 비교적 팽팽한 구도가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로데 웨이드 판결의 존속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에 낙태권을 뒤집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잔뜩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월 말까지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 등 2천만 회분을 해외에 추가로 수출할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별도의 추가 지원입니다. 또 이를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해외의 전염병 대유행 진압에 관심을 집중하는 와중에 이뤄진 첫 조처일 뿐이라면서 후속 조처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이 전 세계의 전염병 대유행 퇴치를 위한 책임을 맡을 것이라고도 밝힐 예정입니다. 미국의 공급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지도 관심사입니다. 한국은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여분 백신을 미리 받은 뒤 나중에 되갚는 백신 스와프를 추진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백신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이뤄진 조처라며 어느 나라가 미국에서 공급받을지는 당장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5th Avenue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Member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케이비티비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